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지금 예쁘른에서 예쁜 꽃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무슨 꽃들이 있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달려와 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키워보고 정말 예뻤던 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봄하면 제일 먼저 꽃을 보여주는 마라고데스 3단 앵초. 정말 예쁘게 생겼죠? 지금 요거는 10cm 화분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꽃을 보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기 전까지 꽃을 오래오래 보여주는 앵초랍니다. 꽃이 진 자리는 바로 따주고 잎이 마른 것들은 부지런히 따주시면 깔끔하게 꽃을 또 오래오래 볼 수가 있는데요. 요 꽃은 지금 이렇게 핑크색, 흰색, 이렇게 진한 와인 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라고데스 3단 앵초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앵초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장미 앵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미 앵초도 마찬가지로 10cm 화분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여러 색깔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핑크색, 진한 와인색, 또 노란색, 색깔들이 굉장히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앵초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키워보는 꽃들이죠. 요거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꽃을 많이 또 풍성하게 보고 싶으시면 또 햇빛에다 놓는 게 좋죠. 햇빛을 보면 꽃도 많이 피고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꽃을 보기 위해서는 베란다에서는 창가에 두시고 통풍이 잘 되는 좋은 자리에다 놓으시면 꽃을 오래도록 예쁘게 보실 수 있답니다. 봄에 꽃을 피우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꽃 피고 꽃꽃이 필 때까지는 그냥 분갈이 하지 않고 이렇게 키우다가 꽃이 어느 정도 지고 나면 그때 분갈이를 하는데요. 저는 토종인의 흙에다가 원 바이오 흙 20% 정도 더 넣고 녹소토나 산화초를 또더 듬뿍 섞어서 저는 이렇게 배수 잘 되게 가습이 되지 않도록 분갈이 할때 배수용 흙을 이렇게 또잘 깔고 저는 바닥에 배수층을 난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깔아주시고 심으시면 물 흡수도 잘 되고 물 빠짐도 좋아서 요 아이들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벨라로즈라는 앵초예요. 요거는 핑크색하고 아이보리. 색깔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노란색인 것 같기도 하고 핑크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것도 10cm 화분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습을 하면 요 아이들이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요 앵초는 즈리안 앵초입니다. 요거는 10cm 화분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조금 가격이 더 저렴하죠? 요렇게 앵초들이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렇게 지금 요럴 때요 아이들 종류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들여서 키우시면 정말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벌써 봄이 하나 가득 차는 그런 또 분위기도 봄 분위기로 바꿔주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앵초 가격 착하게 나왔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구입해 보세요. 이 꽃은 유매입니다. 유매는 사계절 상록이고 노란 꽃이 피고 지고 하여 꽃이 드문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지금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데 정말 매력 있는 유매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꽃인데요. 줄기가 목질화되어 멋스럽게 늘어지며 자라는 유매는 화사하게 피는 노란 꽃이 마치 매화를 닮아서 늘어지는 매화라 하여 유매라고 불리는 후엽석류 매라고도 불립니다. 높은 화분에 심어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지도록 키우셔도 좋고요. 이렇게 늘어지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하시면 꽃대 줄기를 가지치기를 한 1년에 한두번 정도 해주시면 짧게 풍성하게 또
키우셔도 멋스럽다고 합니다. 또 추위에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겨울엔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시면 꽃을 아주 잘 피고요. 특히 유매는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좋지만 한여름에는 직사 광선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유매는 물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항상 저는 이렇게 이 아이를 바닥에, 화분 밑바닥에 물받침을 조금 해놓고 키우니까 좋더라고요. 유매 가격은 15cm 화분에 12,000원입니다. 유매 심을 때도 저는 베스층은 난석으로 깔아주고요. 토동인의 흙에 토동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바이오 용토 20%를 섞어주고 녹소토랑 또 산야초를 이렇게 섞어서 심어주시면 요 아이들이 물 빠짐도 좋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유매 구입하셔서 이렇게 예쁜 꽃 보시면서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매꽃 너무 매력이 있어서 소다맘이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이 꽃은 초연초입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쁘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꽃은 이렇게 붉은색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15cm 화분의 가격은 12,000원이고 10cm 화분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초연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품고 싶어하는 아이죠. 근데 까다롭기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데요. 요 아이는 사막 근처에서 살고 있는 야생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심을 때는 아주 배수가 잘 되게 심으시고요. 한번 물을 말리면 이 아이는 회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우실 때물 마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게 또 가습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가습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게 심으셔서 이 아이를 또 햇빛도 잘 보게 해주시면 꽃도 예쁘게 계속 볼 수가 있으니까요. 가습하지 않도록 이렇게 키우시면 아무튼 좋을 듯합니다. 초연초 12cm 12cm 화분은 12,000원, 10cm 화분은 7,000원. 예쁜 초연초꽃, 붉은색이랍니다. 이거 코랄벨, 카랑코예요. 제가 요것도 행인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잖아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 요 아이들이 추위에 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거든요. 지금 아직 꽃핀 아이가 보이진 않는데 요거 데려가서 키우시면 이제 금방 꽃필 거예요. 지금 요거는 비닐에 씌워져 있어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 집에서 저도 행인분에 심었거든요. 거리대에 걸어놨는데 여기 늘어지는 모습 너무 예뻐요. 요 자체로 꽃이 안 펴도 너무 예뻐요. 요것도 카랑코에는 다육이과에 속해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요 통풍 잘 되고 배수 잘 되게 심으셔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볼수 있답니다. 이렇게 코랑코의 코랄벨, 카랑코의 종류 코랄벨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10cm 화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꽃볼이 다 잡혀 있어서 데려가시면 아마 꽃을 금방 볼수 있습니다. 카랑코의 코랄벨 가격은 6,000원입니다. 뉴질랜드 앵초 여기 예프른에서 가격 참 착하게 요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요거는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트 카르피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통명으로 뉴질랜드 앵초라고 부르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커요, 꽃이. 그래서 이렇게 요 화분에 요거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정말 가격 착하죠? 뉴질랜드 앵초 이렇게 착한 가격에 나오다니 정말 대박입니다. 저도 요거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쁜 뉴질랜드 앵초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밥이 많아요. 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밥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엄청 커요. 입도 크고 아무튼 엄청 건강하게 이렇게 크고 있는 뉴질랜드 앵두 앵초. 요거 이제 꽃대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뉴질랜드 앵초 요거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저렴할 때 한번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뉴질랜드 앵초 이렇게 가격이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요런 아이들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쁜 뉴질랜드 앵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 스트랩토 카르프스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는 제라늄이에요. 제가 요즘 제라늄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제라늄만 보면 아주 눈길을 아주 떼울 수가 없답니다. 근데 얘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얘 이름은 제라늄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기아 같고 그런데 얘는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정말 아주 얘가 굉장히 야무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키도 크지도 않고 밥도 많고 꽃도 정말 예뻐요. 근데 요 제라늄 이름이 폴리 폴락이라는 아이예요. 그 컬러를 보니까 요런 색깔도 있죠. 이렇게 분홍색도 있죠. 이렇게 깨순이처럼 이런 오렌지 빛깔 또 요 핑크색도 여기 또 이렇게 깨순이가 있네요. 이렇게 하얀 색깔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랜덤으로 간다고 하네요. 내가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가는데 요건 가격이 8,000원입니다. 근데 요거 보세요. 진짜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컸죠? 이렇게 밥이 많아요. 이렇게 꽃도 예쁘고 저도 하나 데려가. 요거는 별 제라늄이에요. 별처럼 생겼죠? 그래서 별 이름이 별 제라늄이에요. 요 입도 한번 보세요. 입도 이렇게 별처럼 뾰족뾰족 이렇게 생겼답니다. 입 자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화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여기 10cm 화분에 제라늄이 밥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가격이 요거는 한 개는 만 원인데 요거는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빼가다 보면 남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요게 이렇게 세트를 판매하신대요. 색깔은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빨간색, 핑크색, 흰색, 진분호, 요거는 주홍색. 요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요거 세트를 판매하신대요. 그래서 원래 하나는 만 원씩인데 다섯 개 세트를 해서 4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신대요. 요거 이렇게 세트를 판매하니까 엄청 인기 좋다고 하네요. 다양하게 색깔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얼른 먼저 찜하시는 분이 요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별 제라늄 이렇게 세트 판매 다섯 개 세트에 4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색깔별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색깔 또 흰 색깔은 흰 색깔대로 또 여기 진한 핑크는 핑크대로 오렌지는 오렌지대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세트 판매 다섯 개에 4만 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메리스예요. 이렇게 하얀색이 소복히 피어 있는 거 보면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것처럼 예쁜 이메리스. 지금 한참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피고 있는데 요 꽃 모양도 보세요.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는 월동도 짱 잘 돼요. 저희 꽃밭에도 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핑크색 요 이메리스를 심었는데 겨울을 나더라고요. 봄 되니까 얘 아이가 깨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분이 꽃인 줄 모르고 그걸 뽑아내갖고 제가 너무 속이 상했었던 그런 아이인데 이 메리스는 진짜 월동이 엄청 잘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건 꽃밭이나 노지에 심어도 이거는 계속 볼 수 있는 이메리스랍니다. 10일에는 15,000원이었는데 지금 요게 선생님이 13,000원에 드린대요. 요거 지금 요거 보시는 분들 얼른 찜하셔서 가격 이렇게 착하게 내놓으셨을 때 얼른 찜해서 이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메리스 지금 15cm분 요렇게 예쁘거든요. 요렇게 많이 밥이 있는데 요거 1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메리스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보라사리. 지금 보라색 보라사리는 지금 꽃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아직 요 아이는 안 핀 거거든요. 여기 피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도 요 아이들이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지금 꽃을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라살이는 아직 여기는 피지는 않았고, 여기는 지금 분홍살이는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요. 먼저 분홍살이가 먼저 피네요. 분홍살이. 근데 요거는 보라살이 지금 요거 15cm 분에, 와, 이렇게 나무가 좋아요. 요 아이가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보라살이는 15,000원이에요. 지금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거 데려가시면 바로 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라살이 15,000원이고, 요 분홍살이. 분홍살이는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잖아요. 분홍살이, 이렇게 복색살이, 또 흰색. 흰색살이가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 다, 요거는 가격이 다 10,000원. 요건 가격을 더 착하게 드리네요. 요거 지금 1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분홍살이도 굉장히 색깔이 예쁘네요. 보라살이도 예쁘지만, 분홍색은 분홍색대로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이 분홍색살이, 요거는 복색살이, 요거는 복색살이, 꼭 흰살이 같죠? 색깔이, 여기 보면 색이 완전 흰색이 아니라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복색살이입니다. 요런 아이들. 요게 지금 흰살이에요. 요게 흰살이. 지금 여기 또 분홍색 여기 있거든요. 요거는 아직 꽃이 안 폈는데, 요런 아이들을 흰살이, 복색살이, 요런 아이들은 다 1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가격이 지금 굉장히 착하니까 요런 거 데려가시면 예쁘게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라색살이만 14,000원이고, 흰색살이, 복색살이, 분홍색살이는 1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다 10원세트 화분에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요 아이들은 진짜 데려다가 이제 꽃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치기 해서 그러면 또 새 가지가 나와서 그 다음 해에 또 꽃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맺히거든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살이 한번 데려가 보세요. 어머, 이거 사랑초, 다이아몬드 사랑초. 어머, 저희는 이거보다 다 쬐끄만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아이가 요 자체로도 꽃이 안 펴도 너무 예쁘죠. 꼭 공작새가 날개를 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죠. 요것도 나중에 꽃이 피거든요. 근데 요것도 어머,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이렇게 했는데 요게 지금 10cm는 넘는 것 같아요. 화분이 12cm가 되는 것 같아요. 요런 화분에 요게 지금 8,000원이에요. 가격 진짜 착하네요. 처음에 나올 때 진짜 쬐끄만 아이, 그것도 가격이 같은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다이아몬드 사랑초 요것도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아몬드 사랑초. 이것도 꽃 피면 굉장히 꽃도 예쁘죠. 이 자체로도 너무 예뻐. 이렇게 제가 직접 키우면서 너무나도 예뻤던 꽃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꽃 주문하실 때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로 꼭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